오늘도 세 가지 기업 그리고 한 가지 ETF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내수 소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 소비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중국 내수 소비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내부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부동산 연착륙과 내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이번 주에는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수입 패션 호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72% 넘는 성장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대리구매상의 수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KB투자증권 측에선 전체적인 목표가는 낮춰잡았습니다. 이번 해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실적의 전망 자체는 내렸지만 중국의 내수 소비 증대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CJ제일제당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가공 수요 호조와 가격 인상을 동반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에도 마진 방어가 예상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부문까지 시장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판가 인상이 현재 예상이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점진적인 식품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 주 많은 증권사 측에서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증권 측에서는 실적 기대치가 높아진 기업들은 3월 전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는 투자 의견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변화가 긍정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습니다. 이달 들어서 20일 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디램 매출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나홀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디램의 전 세계 매출액은 6% 넘게 감소를 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매출과 점유율이 증가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ETF입니다. 세계적인 한 가치 투자자는 최근 인플레 헤지 투자를 좀 늘려야 한다라면서 원자재와 물가 연동 국채를 매수해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정금리 자산보다는 주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특히나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원자재 ETF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 코덱스 콩 선물이 있고요. 또 미래에셋 타이거 원유 선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수익률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NH투자증권 측에서는 구리, 은, 팔라듐뿐만 아니라 산업금속의 생산 기업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 그리고 한 가지 업종 만나보고 왔습니다.